선생님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는 커피 블루 마운틴. 혹시 이네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 들어본 적 있어? 있어? 내가 이 블루 마운틴 커피 얘기해 줄게. 아주 아름다운 얘기. 나랑 안 어울려. 근데 니네 인스파이레이션 영감 이러는 거 알아? 영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커피 한잔 주세요 그랬는데 왜 여기 부처는 항상 대충 안 주고 꼭 정성을 다해서 줘. 항상 뭐를. 그래서 커피를 딱 받으면서 이 커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딱 온기를 딱 느끼면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과 여자애가 갑자기 생각나게. 평생 근데 걔가 기억나. 뭐 걔가 내가 걔를 사랑했다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해줘. 이제 니네가 대학교 가면 이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진짜야, 진짜 잘 봐. 선생님은 평생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 담배를 왜안 폈냐면은 담배 피면은 옛날에 농구할 때 백코트를 못했어. 막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폐활량 때문에 담배를.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는 술을 많이 먹었었어. 근데 지금은 술안 먹어. 대학교 때 4년 동안 엄청 먹어버리고 안 먹어. 별로 맛이 없구나. 달질 않더라고 알고 봤더니 되게 쓰더라고. 그래서 안 먹는데 어쨌든 대학교 1학년 때. 이 대학교 남자 요즘 뭐너 지나친 자기 비하는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잘생긴 남자애들 있지. 그런 잘생긴 남자애들은 뭐 소개팅 미팅 이런 데잘 불려가. 근데 선생님 같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소개팅 미팅 별로 없어. 맨날 그냥 맨날 술이야. 맨날 술 먹어. 맨날 술 먹어.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게 어떤 그뭐 남성다움을 주변에 나의 남성들을 입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술을 엄청 많이 먹어. 술을 선생님도 많이 먹었어. 선생님 보통 몇번 먹냐면 소주를 한세병 마셨어. 이게 되게 많이 먹는 거야. 소주 세 병이면 많이 먹고 그랬어. 근데 우리 과에 이제 선생님이 이만하면 한이 정도 되는 크기의 덩치 좋은 애들이 좀 있었어. 이런 애들 마치 그 요즘에 그 텔레비전 보면은 김준현하고 그 덩치 좋은 남자 세 명, 여자 한 명이서 뭐 먹는 거 있잖아. 그거를 보면 사실 나 대학교 1학년 때내 친구들이 생각나. 덩치 한 덩치씩 했어. 근데 가장 좋은 덩치는 나였지. 근데 우리 셋이서 이거 진짜 이게 지금 이제서 이게 외대로 돌아가서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술을 먹으니까 술을 이문동 캠프 그러니까 이문동이라는 데 가서 동대문구 이문동 거기서 이제 술을 엄청 먹고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교시 수업들을 강의실에서 그냥 자. 자다가 애들이 웅성웅성하면 이제 9시가 된 거야. 그러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수업 듣고 막 이런 대학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항상 어느 날 one fine day 그럴 때 일이 터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one day 우리 덩어리 1호, 2호, 3호 덩어리들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웅성웅성하지도 않은데 누가 깨우는 거야. 우리 과 여자애가 깨운 거야. 여자애가. 우리 잔뜩 깨우고 왜? 막 이랬어. 근데 그 여자애 이러는 거야. 야, 밥 먹어. 막 이래. 니네 맨날 술만 먹고 교실에서 자더라. 밥 먹어.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아이씨. 밥을 누가 줘야 먹지? 아이씨, 내가 밥 차려놨어? 밥 먹어? 이러는 거야. 밥을 차려놔? 지가 엄마야? 그래서 갔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걔 자취방이었어. 우리 세 명을 걔가 다 초대를 한 거야. 맨날 우리 과 동기들인데 맨날 술만 처먹는다고 가서 밥 먹어? 이러는 거야. 자기 밥 차려준 거야. 그 여학생 자취방이 나 혼자였으면 초대를 안 받았겠지, 당연히. 세 명이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야, 그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사실 그 여자애가 말이야,
얼굴이 뭐 이렇게 미인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여자였는데 걔가 그냥 여자였는데 우리들 3명 앞에서 밥을 이제 왕창 이제 반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생각이 아 이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결혼을 하나 보다라는 그때 생각이 처음 들었어.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근데 밥을 먹었지.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좀 달라 보이더라고. 오, 막 이랬어. 근데 얘가 니네 뭐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나온 학교는 외국어 대학교는 막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다 온 애들이 많아. 뭐 입학을 하고 나면 막 스웨덴에서 살았다는 애들도 있고 덴마크에서 살았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어디서 살다 온 애였냐면 고등학교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다 온 거야. 남아프리카. 니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들어봤어? 어? 만델라. 만델라. 실제로 그얘 여자 이름 실명 밝힐 순 없고 이 여자한테 애들이 막 이랬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얘 보고 야, 너 그러면 사파리에서 사자 봤어? 막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애였어. 야, 여기서 오냈는데 얘가 이제 밥을 차려준 건데 얘가 글쎄 그날 우리 밥을 주고 나서 니네 커피 한잔 먹을래?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줘. 해서 커피를 딱 봤는데 그 커피가 믹스 커피잖아. 맥심. 어? 그런 커피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와, 걔가 커피를 어디서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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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우리 주는데 내가 그 커피를 받기 전부터 그 커피 향이 와, 지금 코가 미칠 것 같이 좋은 거야. 이게 뭐야? 어마어마해, 향이. 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커피 뭐야? 그때 내가 처음 들은 거지. 자기도 잘 모르는데, 블루 마운틴이라는 커피래, 그게. 그게 블루 마운틴. 그래서 그때 걔가 들은 얘기로 자기 엄마 아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직 살고 있는데, 거기서 커피 재배하는 농장 주인들이잖아. 거기 농장 주인들이 자기네 가족들을 먹기 위해서 한그 커피 중에 진짜 좋은 건막 유럽, 일본으로 팔고, 근데 더 좋은 건 사실은 자기네가 먹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친한 가족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나눠준 건데 그 커피를 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빠, 엄마가 보내준 걸 받은 걸 우리한테 준 거지. 향기가 어마어마했어, 진짜. 나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보통 선생님은 커피를 니네 알겠지만 나 커피 조기 언니가 선배님 다 마셔 좀만 마시고 항상 다 거의 다 남잖아. 커피 향만 조금 먹고 말거든. 커피를 많이 시키지만 거의 버려. 근데 한 컵을 다 먹었어. 두 컵, 세컵 먹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뭐 얘는 좋은데 뭐 그때 코트란가 아주 좋은데 막 취직해서 막잘 갔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거 있지? 살다 보면 왜 친구 전화번호 한번 들었는데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뭐 이런 거 있지. 그것처럼 이날 이 여학생이 우리 친구가 우리한테 차려줬던 걔가 우리한테 밥을 차려줄 이유는 없잖아. 근데 그냥 동기들 그냥 맨날 술만 먹는 친구들이라서 한번 얘가 밥 차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이랑 그날 얘가 줬었던 그 블루 마운틴이랑 커피 그거가 평생 기억에 남아. 진짜 평생.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커피 마시러 가면은 막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메뉴판 보잖아. 메뉴판 보면 무슨 커피, 무슨 커피, 무슨 커피인데 나 항상 블루 마운틴 커피를 찾아봐. 사실은 가끔 있은 적은 있어. 카페. 그럼 블루 마운틴 커피를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 친구가 줬었던 커피 맛은 두번 다시 못 찾더라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선생님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놀거 아니야?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가면 저 커피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근데 이게 참 그게 사람의 그래서 사람이 따뜻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아까 저 언니가 우리 언니가 이 커피 딱줄때딱 마시면서도 블루 마운틴이 살짝 이렇게 생각났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 니네가 부럽다니까. 그 선생님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니네는 이제 내년에 뭐 지금 재수한 애들도 있지만 내년에
대학교 입학하면 이런 평생 남을 기억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팡팡팡팡 터지는 거지. 20대 초반에 이렇게 팡팡팡팡 터져. 그러고 30살, 40살, 50살 막 이렇게 되면서 알지 왜 엄마들이 맨날 이러잖아. 엄마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알아? 막 이거 있잖아. 그렇게 항상 20대 초반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살아가거든. 니네 이제 내년부터 그 기억이 쌓이는 거야. 그런 저런 일들이. 선생님한테는 그내 친구가 준저 블루 마운틴 커피 저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 부럽지. 그냥 부러울 것도 없어 얘도. 너는 뭐 기억에 남는 라면 이런 거 있냐? 여기까지.